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노를 취미로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원하시는 수준에 다다르시는데 훨씬 수월해지는, 전공자들은 이미 당연히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저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 수업 경력 10년 차의 피아노 학원 원장입니다. 저 스스로도 피아노를 거의 40년 가까이 연습하고 또 연주하고 있는 프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안타까웠던 부분들과 또 제가 그간 눈물로 얻어낸 연습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면들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수준에 맞는 단기 목표를 도장 깨기 하듯이 일어나가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취미로 피아노 시작하시는 계기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래도 가장 많은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피아노를 처음으로 혹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어떤 곡을 꼭 연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분들이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가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실현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의 현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독학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도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지금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당장 해낼 수 있는 것과 지금 나에게 제일 급한 것, 내가 뭘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지, 그게 기본기일 수도 있고요. 음악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큰 목표는 나를 알게 되면 조금씩 낮아지고 또 변할 겁니다. 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면 다시 높이시면 돼요. 앞으로도 자주 말씀은 드리겠지만 피아노는 정말 긴 호흡이 필요한 악기죠. 어떤 분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아마 은퇴자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악기를 배운 경험이 상당히 많으셨는지 다른 분들께서 댓글에 어떤 악기를 배우면 되느냐, 은퇴자들이 배우기 좋은 악기를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피아노는 너무 어려우니까 시작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상당히 정확한 면을 지적하신 게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배우는 피아노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한 손만 쓰기에도 사실 어려운데요. 우리는 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손가락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근육들을 오른손, 왼손을 다르게 쓰고 또 페달도 밟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려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추천하신 것은 피아노 같은 어려운 거를 할 자신이 없거든 리코더나 오카리나 같은 관악기를 부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피아노가 쉽지는 않아요. 양손 양발 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또 이런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조화롭게 우리가 통제를 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니까 정말 저도 선생님이지만 힘든 악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아마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목표로 삼고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목표라면 아마 대부분 내 현실을 알고 오래가지 않아서 피아노는 나랑 맞지가 않아 너무 어려워 하고 포기하게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피아노만을 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은 24시간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늘 해오던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취미생활 할 거야 하면서 여기에 피아노 수업이나 연습을 끼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몇 달간은 피아노가 어떻게든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갈 시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호기롭게 시작한 피아노여도요, 연습 시간을 꾸준히 낼 수 없다면
우리가 잡히지도 않는 꿈을 쫓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겨우 몇달 만에 피아노를 잘 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겨우 한 곡을 끝내는 정도가 목표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루 중에 피아노에만 온전히 쓸 시간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있는지가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그걸 고려하지 않고 피아노를 시작했다가, 아, 정말 나는 피아노가 왜 늘지 않지? 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결국 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다시 재미가 없어져서 피아노를 끝끝내 만족스럽지 못한 취미로 기억하면서 끝내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피아노를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낼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음의 기초는 꼭 같이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론은 음악의 어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배우고 읽는 법또 문법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 언어를 파악하는 것이 쉽잖아요. 피아노를 배우려면 악보가 구성되는 원리, 기초 이론 또 작곡의 원리들을 이해를 하면 악보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클래식이든 팝이든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라는 7개의 음을 가지고 어떠한 법칙에 근거해서 수천, 수백, 수만 가지로 조합해낸 결과물이죠. 우리는 노래를 떠올릴 때 선율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은 그 멜로디 뒤에는 화음, 그러니까 여러 음들의 약속된 조합들이 존재하고요. 그게 결코 초보 연주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혹시 기타나 우크렐레 같은 것을 연주해 보신 분들은 코드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클래식 악보에는 없지만 보통 가요나 재즈곡들은 마디 위에 영어 알파벳이 작게 적혀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라고 적혀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C 코드라고 말하고 연주할 때는 도미솔을 연주하게 됩니다. 지금 연주하는 마디는 이 도미솔이라는 조합이 근간이 되어서 작곡되었다는 전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악보도 어려운데 난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요. 막상 배워보시면 기초적인 수준의 3화음 정도는 금세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조금씩 익혀나가시다 보면 왼손 악보를 보는 게 너무 수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어느 정도 익히시면요. 연주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음 단계에서 꼭 해야 되면서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는 것, 바로 자세와 손가락 번호입니다. 자세는 피아노에 앉았을 때 의자에 우리가 걸터앉는 정도나 내 무릎의 위치, 또 팔꿈치의 위치,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앉느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 몇달 동안은 좀 어색하시더라도 이걸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연주를 더 잘하게 되었을 때 자유자재로 건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손가락 번호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피아노 연주는 춤 동작을 익히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춤을 추려면 여러 세분화된 동작을 각각 익힌 후에 연결시켜 나가듯이 피아노도 하나하나의 손가락이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가장 편한 번호를 찾은 후에 그게 익숙해지도록 원활히 흘러가도록 연습하는 손가락의 춤과 같습니다. 이걸 매번 다르게 할수 있는 분들은 천재가 아니라 사실상은 시간을 날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부탁을 하셔서라도 손가락 번호를 꼭 정하셔서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손가락 번호는 몸에 배는 순간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건 물론이고요. 손가락 번호가 어려워서 쉬운 곡을 어렵게 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곡을 익히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포기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다섯 번째, 매일 연습 기록을 꼭 남기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만족하는 순간보다는 과연 이게 될까? 나도 늘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더 자주 들기 마련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아노는 정말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악기인데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혼자만 보시는 공간이든 SNS 상이든
어디든 꼭 꾸준히 기록을 남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내 연주는 비루하고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6개월, 1년 뒤 혹은 아주 먼 미래에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때 분명히 나 나쁘지 않았네 이렇게 느끼실걸요? 그리고 내 연주를 객관적으로 지켜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나의 부족한 면모들을 고치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치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긴 여정에서 내가 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칠 때가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러면 슬럼프도 겪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작 전에 미리 알아서 잘 준비하고 시작하신다면 연습이 반드시 지루하고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놨으니까요. 그곳에서 연습에 도움되는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